한국과 이탈리아가 메타버스와 윤리를 주제로 공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양국의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 이번 심포지엄은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야기될 사회적 과제들을 점검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국가와 의원 친선협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we think that Italy and Korea that are countries that are like-minded and share the same principles of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minorities. Well, they can give a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this is not a bilateral issue between only between Italy and Korea, but can give a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비윤리적 행위, 아동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등이 거론됩니다. 첫날 행사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적 접근, 디지털 상호작용 새로운 시대 등이 발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혁신과 과학은 인본주의나 철학과 분리될 수 없으며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도구로 남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함께 메타버스나 IT 진행을 서로 점검해보고 공동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는 메타버스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